광수가 또 독립했잖아요, 아버님, 얼마 전에. 네. 집에 한번 가보세요, 아버님. 집에 독립한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시죠. 아, 아버지네요. 아버지네요. 아버님 한번 가보세요. 서부 계세요, 진짜 아버지예요. 아니, 아니, 너무 안 닮아서 지금, 아버님이랑. 아니, 진짜. 아, 진짜 형님 같다, 형님. 아니, 형님 같지, 진짜, 아유. 아버님. 아버님 보니까 네 나이가 맞는 것 같다, 야. 와, 기다려주시도 않냐. 동훈아, 여기 어디 있어? 빨리빨리, 아버님. 야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버님. 야, 광수 아버님. 광수 아버님. 아, 진짜. 아니, 그럼 미션을 아버님도 주시는 건가요? 어떻게? 여쭤보세요. 어, 아버님 미션이 뭐. 다른 미션은 없다면? 예? 네? 그냥. 주머니 혹시? 아니, 아니, 그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고. 아, 뭐. 자리? 왜? 자리 뭐가 있나? 나도 왜 그래?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, 별로 없고. 신뢰가 될 것 같은데, 괜히. 아까 그 사진이 미션에. 아니, 아니, 그것도 아니고. 아, 뭐 이렇게 뒤져봐요. 뒤적뒤적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. 뭐 아무것도 못 봤어요? 아, 여기 봤다. 여기 남양주였구나. 여기 남양주잖아. 아, 여기 광수 사진이 있네. 전화 왔는데, 아버님. 네? 오, 광수야. 예. 예. 아, 예. 예. 어? 내가 아버님 사랑해. 뭐 아, 예, 예, 이렇게 반가웠어. 미션. 예, 예, 예. 뭐 왔다, 뭐 왔어. 미션 전화인가 보다. 1층 전시장, 1층 전시장 있는데, 예. 거기 있는 침대가 제일 미션. 아, 아니요. 아니요. 아, 아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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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 아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침대. 침대? 침대? 다들 조심조심히 달아주세요. 어, 거, 거, 거! 이렇게 한! 야, 20 몇 프로냐? 아, 이거. 참. 이거 아니야? 뭐라고? 뭐야? 뭐 차려 맞추세요. 좋아. 어? 야. 야, 뭐야, 뭐야? 찾았어, 찾았어. 야! 야, 뭐야, 뭐야? 찾았어, 찾았어. 여기 찾았어. 야! 와, 아니야, 야, 아니야. 여기서 찾았어. 뭐야, 이게? 야, 얘는 진짜. 이거 어디서 찾았는데? 앉으세요, 고주님. 앉아봐, 앉아. 네? 고주님. 자, 우리 앉아서. 네! 다 같이 봐. 네, 같이 봐. 하나씩 밀리는 거지. 자,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야? 그래. 뭘까? 어? 남양주 레이스! 각 미션을 통과해 획득한 사진으로 책을 완성시켜 책을 만든 주인공을 찾으시오. 어.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의 맨 마지막 장에 붙이는 사람이 최종 승인! 어? 여자래?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전 런닝맨 열혈 팬 땡땡땡이라고 합니다. 전 현재 이건수 씨가 살고 계셨던 곳부터 곳으로부터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 남양주 덕수에 살고 있어요. 덕수. 이걸 드리는 덕수 다로. 우리 지역도 런닝맨 촬영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드리려고요. 지금 이름이랑 생년월일, 학교 전화번호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. 이 주인공이랑 사진 찍어봐. 저번에도 런닝맨 방청하러 갔어요. 정글의 법칙 편. 런닝맨 매주 보는데 우승. 아아아아아 왜 이래요? 아 왜? 아 이거 뭐?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? 아 이거 보자 같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 이거 봐, 자 이거 봐. 저 언니랑 여동생 있어요. 언니는 지금 고3인데 방송 쪽에 관심이 많고 런닝맨 진짜 좋아요. 수능 끝나면 방청 가기로 했어요. 그 나이가 고3보다 어리잖아. 고3보다 어리지. 이곳의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. 이 주인공이 그냥 찾는 거잖아. 이 소녀를 찾으면 되네. 이 소녀 찾기. 저 책은요. 네. 그 소녀가 방송국에 직접 와서 직접 만든 거예요? 저희한테 직접 전해주시고 자기 혼자 만들어가지고 제작진이 감동을 받았네. 저 사진들이 붙어있잖아요. 네. 저렇게 모든 장소를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거기에서 글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. 아~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머지 저 비어있는 부분들, 네. 비어있는 부분들을 미션에서 성공을 하면 그걸 하나하나씩 쳐나가다 보면 먼저 어떤 한 분을 그 소녀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
그 소녀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이는 단 한 명이. 더 중요한 건 오늘 남양주 광수의 그 아버지.